저희들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보수 단일화를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보수 단일화를 할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헌법 질서를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겠다. 또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안보관이 확실한 이러한 분이 앞으로 단일화의 주역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사관학교를 비롯한 해군사관학교, 공군사관학교 등 예비역 전군 국외단체 부국동기 회원들은 홍준표를 지지합니다. 화이팅!